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리맘 인사드립니다. 지금은 밤이에요. 요즘 해가 너무 짧잖아요. 저는 동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밤이 긴 시간이어서 빨리 지나가고 빨리빨리 낮이 길어지는 시간이 오기를 벌써 기다리고 있으니 이거는 문제가 되겠죠. 분갈이 안 하고 그대로 놔둔 아이들도 여기 이렇게 모여 있어요. 전에 같으면 분갈이 안 한 꼴을 못 보고 막 어떻게 해서라도 분갈이 하려고 막 애를 쓸 텐데 많이 마음을 내려놓고 보니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다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생기더라고요. 요 아이도 제가 이름은 잊어먹었는데 꼬집기를 했어요. 여기가 보라색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그린도 되면서 이렇게 딱 하는데 꼬집기를 했는데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꽃무리들이 너무 이쁘죠. 이런 거가 정말 흐뭇하고 그렇죠? 여기는 지금 낮에는 남양 정남양이라서 아침 뜨는 해부터 2시 3시까지 아주 세게 햇빛이 들어와요. 그리고 거의 저 너머로 갈 때까지 해가 여기는 들어오는 곳이랍니다. 이 베란다는 그러니까 확장형 베란다고 베란다도 좁지만 이 안에다 겨울이면 욕심내서 놓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해가 잘 들어오니까 유리창문을 닫아놓으면 거의 20도가 넘어요. 근데 그 20도가 넘는데 문을 열어놔도 밖이 영하에 날씨랄지라도 이곳은 절대로 영하로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을 피워야 되는 제라늄들이나 막 그런 친구들은 저쪽 방에 다른 식물방에 가 있어요. 참 사람이 잠자리는 식물에게 양보하고 있습니다. 뺏겼어요. 여기도 이제 이 식물 등 이게 식물 등이지도 하지만 굉장히 여기 이렇게 손을 대면 그 열기가 꽤 있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만졌을 때 여기가 뜨겁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 열기가 많아서 추운 날 밤에 아니면 낮에 밖에 추울 때 문을 열어놓기 위해서 저는 일부러 이 식물등을 키워놓습니다. 필립스에서 나왔는데 이거 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지금은 여기 아이들이 해를 많이 못 보고 있어서 뺄까봐 물감을 뺄까봐 이쪽에서 이렇게 조이고 있는데 더 위로 올라가면 밝기가 이제 더 많이 이렇게 밝아져요. 그래서 제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서 콘서트만 끼면 이 선으로 연결돼가지고 제가 여름 데다 걸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갖고 다니면서 쓸 수 있어서 이게 저한테는 가성비가 좋은 그런 식물등이에요. 그리고 여기 베란다가 좀 추운 관계로 이렇게 개발이들이 윤기 좀 보세요. 윤기 얘네들한테 뭘 먹였을까요? 다른 유치원들이 먹인 걸 다 먹였어요. 미원도 녹여서 물을 먹여봤고요. 박카스도 먹여봤고요. 좋다는 걸 저 뭐 소주 또 그 쌀뜨물 다 먹였는데 벌레 이런 것들은 안 꼬이더라고요. 날씨가 쌀쌀해서 그런지. 근데 이렇게 반질반질해요. 보세요. 세상에. 근데 이제 날씨가 여기가 기온이 차가우니까 꽃을 아직 덜 터뜨렸는데 방에 있는 친구들은요 꽃을 다 이미 폈어요. 근데 그건 영상을 게을러서 못 찍고 있답니다. 여기 입꽂이 와가들도 전부 이렇게 반질반질하니 꽃 다 폈잖아요. 이제는 조금 있으면 이제 목마가리들이 피겠죠. 이 베고니아들 그 여름에 그 애기들 이렇게 꽃 이렇게 다 물고 있어요. 보세요. 보십시오. 예쁘지요. 예쁜 아가들. 여름에서 가을 초겨울까지 물을 잘 이걸 얘네들한테 물을 잘 달궈 놓으면 한겨울에도 물 별로 빠짐없이 그렇게 겨울을 나더라고요.
여름에 물을 잘 먹여놓으면 한겨울에도 그 물이 안 빠져요. 그래서 가을에 늦가을까지 이제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죠. 안 그러면 다 초록이들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라울은 좋아해서 여기저기 라울이 그냥 다 숨어져 있답니다. 아유, 이 늦은 시간 참 마리맘 베란다에서 뭐 하나 하시겠죠? 근데 저는 마음이 좋게 우리 뭔가 허전하고 쓸쓸하다 하면 다육이한테 나온답니다. 이렇게 아픈 것, 뭐 감기도 가려고 했다가 무슨 미련이 남아서 나한테 다시 오고 그러는지 알 수는 없겠지만요. 갔다가 다시 오고 갔다가 다시 오고 내가 제발 감기는 멀리 가라 전해다오 했는데 그 전달이 아직도 안 됐나 봅니다. 그래서 아직도 감기는 달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도 저에게 이런 볼 수 있는 꽃들이 있고요. 보이시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손봐야 되는 애들이 있으니까 하루하루 또 웃으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항상 웃으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살다 보면 인연들끼리도 사람이니까 뭐 인연, 사람의 인연은 얽히고 설키고 또 끊어졌다, 연결됐다, 남이 됐다, 친구가 됐다, 미워졌다, 좋아졌다 하겠죠. 그런 게 삶인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철학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오늘은 그냥 주저리 주저리 떠들고 싶어서 갑자기 밤중에 여기 나와갖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여러분 마리맘 주절주절 제가 마리맘이 외로운가 아니면 무슨 일이 있나 궁금해 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심심했나 보다, 잠이 안 왔나, 그래서 이렇게 나왔나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이거는 콩나인 것 같지요. 근데 콩나이 아닙니다. 콩나인 같은데 콩나인 아닌 이런 게 이름이 따로 있는데 제가 또 까먹었습니다. 다음에는 이름표를 꼭 붙여서 잊지 않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이고야, 밖에는 이렇게 깜깜해요. 마리맘 영상 찍는 마리맘만 보이네요. 제가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을까요? 앞도 뒤도 서두도 없는 말 혼자 주절주절 거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